우리는 모두 후원하고 후원을 받고 있죠. 후원을 받을 때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을 사례를 통해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루비 디렉터 김경래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님들에게 후원을 할 때와 받을 때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려드릴 루비 디렉터 김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셨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저를 소개해주신 오늘 호스트 리더님, 최정진 리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그로잉 업 줌미팅에서 봉사해주시는 우리 줌미팅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호스트 리더님들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 여러 리더님들이 보이시는데 저기 팀 휴머니스 전 예서미 리더님의 얼굴을 보고 제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군요. 네, 엑스플레이팅 스크럼 마스크. 네, 멋지십니다. 감사해요. 긴장이 싹 풀렸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목해 주세요, 저분을. 자, 그럼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후원을 할 때와 받을 때인데, 미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서울말 쓰는 지역으로 온지 20년이 다돼 갑니다. 근데 아직 이 사투리가 고쳐지질 않아요. 고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다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지 말고 강의를 끝까지 차분하게 들으시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상위 스폰서님들 중에 저 경상도 쪽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친절히 풀어드릴 거예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많이 보셨죠? 네, 유재석 씨가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드리는 그 영상인데요. 굉장히 그 주옥 같은 멘트가 화제가 됐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돼요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멘트들로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영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주옥 같은 멘트들이 진짜 와닿는 멘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멘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재석 씨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호진 골드님 그리고 이주아 루비님께서 너무나 좋은 강의 나눔 해주셨잖아요. 사례까지 곁들여서. 근데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적용하실 때 있어서 활용하실 때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리더님들은 후원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받고 계신가요? 네, 답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다 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하시면서 받고도 계시죠. 그래서 이때 내가 어떤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후원을 뭔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또안한것 같고, 반대로 후원을 별로 안 하는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오늘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후원을 할때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의 원칙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후원을 할때 내가 세운 원칙이 있어야 되죠. 제가 후원을 할때 가지고 있는 원칙의 키워드는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배운 내용을 익혀서 전달하고 복제하는 거죠. 우리 일은 복제와 축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요, 절대 축적이 될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리더님이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시스템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후원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시나요? 후원할 때 우선순위. 소실적? 소소실적? 소소소소소실적? 네. 갑자기 슬프네요. 아닙니다. 네.
저의 후원 원칙 1순위는요, 시스템 안에 100%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을 1순위로 후원을 해드립니다. 대실적이건 소실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다 간절하다고요. 다 간절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상황들이 또다 있어요,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100%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이야말로 진짜 간절한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우선으로 후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신규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처음부터 뭔가 비전과 사업성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파트너 리더님들이 나왔는데도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후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을 후원하는데 훨씬 많은 저의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과 이제 솔선수범인데 저는 이 책임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 후원이라는 건그 우리가 어쨌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죠? 그리고 안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아직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비전이나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 나의 강력한 와이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내가 전달한 리더님, 파트너 리더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빨리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안에서 비전과 확신을 찾으실 수 있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확실한 비전을 보고 강력한 와이를 찾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감으로 이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강의를 듣는 것도,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많은 우리 좋은 트레이닝들, 그룹 안에서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트레이닝도 내가 먼저 받아봐야 프로모션이 되는 거고, 직급 도전도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 많은 본사에서 그룹에서 띄워주는 프로모션, 지금 몇 달째 다이어트 프로모션 계속 뜨고 있잖아요. 아직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말라서? 그러지 마세요. 네. 다이어트 말랐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장 안에 뭔가 지방이 1%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봐야 내가 제대로 후원할 수 있어요. 제대로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거든요.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9월 달에 다이어트 프로모션 도전합니다. 파이팅. 네, 사실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파트너 리더님들 중에서도 이제 순위권에 드는 분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제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큰맘 먹고 도전을 하는데, 또 직급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제 파트너 리더님 중에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계세요. 높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 도전한 그 상담을 이제 자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루비잖아요. 그분이 이그잭 루비시거든요. 스폰서님 에메랄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죠? 누구한테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아 진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지구멍 너무 작죠. 암튼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뭔가를 진짜 집중하고 있고 역량보다 더 했는데 직급이 루비라고 한다면 그분보다 낫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예. 네. 그래서 직급 도전도 프로모션 도전도 반드시 내가 먼저 해보고 역량보다 더 해보고 안내를 하는 게그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으로 후원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음그릇 키우기입니다. 마음그릇 키우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스크립트 넘기는 거예요. 저 스크립트 없는 줄 아셨죠? 정말 빽빽하게 이거 보이시나요? 세 장의 스크립트를 썼어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는 마음그릇 키우기. 밥그릇 아닙니다, 여러분. 밥그릇이면 저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말이죠. 밥그릇이 아니라 마음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후원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파트너 리더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분들을 내가 다 담아내려면요. 내 마음그릇이 커야 돼요. 넓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파트너 리더님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눌러 담아도 그분들이 비좁아서 다 튕겨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파트너 리더님들을 후원하고 다 담아내려면 정말 내가 이 내적 성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내 마음그릇을 끊임없이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흰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흰색. 흰색. 네, 흰색.
이렇게 해서 다 담아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시고, 항상 초심을 생각하세요, 초심. 진짜, 나 같은 파트너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나 진짜 후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하신다면 아마 마음 그릇을 계속 넓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후원을 받을 때에 대해서 이제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동기부여인데요. 앞 강의에서도 계속 나오긴 했지만은 성공의 8단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과 끝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려요.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2단계 결단입니다. 내가 후원을 받고 있다면,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거잖아요. 근데 신규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의 비전을 보고 뭔가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일에 진전이 없어요. 후원을 받는데, 스폰서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는데 힘이 안 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 시스템을 중에 하나가 그 셀미팅이잖아요. 셀미팅을 가져가는데 셀미팅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자아자 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보면 또 한번 해봅시다. 계속 1단계, 2단계만 계속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1년, 2년.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죠. 나랑 안 맞는 일인가? 뭔가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규 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을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셀프로 동기부여쯤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셀미팅에서 스폰서님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어요. 화이팅!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계획도 잡아보고 행동도 취해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에너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셀프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진짜 이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사업 파트너라는 거. 유사나 사업은 이게 우리가 스폰서님, 뭐 파트너 리더님 하지만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같이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 파트너 이렇게 관계거든요.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성장하는 사업 파트너인데 그런 건그 마음가짐은 가지셔야 돼요. 스폰서님이잖아요. 하루를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스폰서님이고 그거예요. 뭔가 이 스폰서님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뭔가 진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내는 그 경험치 있죠. 우리가 박청자 편하고 스폰서님 너무 진짜 정말 마음 깊이 존경하고 뭐 예우해드리고 인정해드리잖아요. 그거는 그걸 해내신 걸그 경험치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 그리고 인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조금 방향성은 안 된다. 성향이 조금 맞지 않고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후원을 받으실 때는 그래도 스폰서님에 대한 그 경험치에 대한 존경과 예우 인정을 해드리면서 후원을 받으시면요, 훨씬 리더님들의 성장이 빠르실 거예요.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후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한 건 없다라는 말씀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부분인데, 스폰서님이니까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니까 장거리 후원을 해주셔야 되고, 스폰서님이니까 밥도 한번 사주셔야 되고, 내가 신규를 소개했으니까 스폰서님이 우리 동네까지 와주셔야 되고, 스폰서님이니까 일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강의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보틀이나 이런 사업 툴도 취합을 하셔야 된다는, 물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지만, 당연히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한다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받으시는 것과, 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지금 저희 집 현관에도 지금 보틀이 지금 두 박스 200개가 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저보고 이제 보틀 덕후냐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보틀이 자꾸 오고 있는데, 당연히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당연한 건 없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좀더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인데,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이에요, 쌍방.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리더님들이에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는 스폰서님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에너지와 영향력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나눠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파트너 리듬들 만나서 리더십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스포츠 오늘 에너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파트너 리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많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지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림으로써 에너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리더님들이 이렇게 경청하고 계신 눈빛, 뭐 인사 이런 걸로 저는 굉장히 큰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후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공윤 주비님께서 그 리더스 교육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과연 스폰서님에게 만나고 싶은 파트너인가? 만나야 하는 파트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시안 스폰서님은 나를 만나고 싶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실까? 만나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실까? 설마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싫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관계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을 하고 받을 때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정리가 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실까요? 네, 무거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뭐이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내 적성에 맞아서 한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인드 가지는 일도 저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헤맸었고. 근데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유산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야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것과 그다음에 해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느낌 자체가. 저는 유산화가 해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또 유재석 씨 명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님들도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거절도 받아보시고, 강의하다가 버벅버벅 한번 해보십시오. 밀가루 신 놔보고.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요. 잘하게 되십니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 강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마무리가 깁니다. 빨리 끝날 거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 문구 많이 보셨죠? 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박찬혁 스폰서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수 명은 아니거든요.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도 꽃이었어. 나도 꽃이었어. 언젠가 피게 돼 있어. 예전에 싱가포르인지 미국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컨벤션에 갔었는데 파트너 리더님 없이 제가 컨벤션을 갔었어요. 다른 리더님들이 파트너 리더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뭐 희한하게 어떻게 아셨는지 제 옆에 또 계신 분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지 박찬자 스포츠님께서 딱 이렇게 오시더니 그분한테 리더님, 1년 뒤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과 이 자리에 같이 할지 그걸 상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네. 꽃은 다 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몽오리 지고 있잖아. 우리 지금 그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그죠? 봄에 진달래, 여름에 수국, 가을에 국화, 겨울에 요즘 가끔 개나리가 펴요. 개나리가 피는 사례도 있는데, 암튼, 다 피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가을에 피는 국화였어요. 근데 내가 여름에 포기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반드시 우리는 모두 꽃이고 피게 되어 있으니까, 꾸준함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꽃을 피우려면요, 그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되죠. 물과 햇빛. 스폰서님들의 그런 따뜻한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물과 햇빛이 없다면, 그리고 나 스스로도 피어나기 위한 그런 도전, 노력, 의도적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요, 피기 전에 시듭니다. 피기 전에 잘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피지 않는 꽃은 없지만, 물과 햇빛, 그리고 스스로의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이렇게 세상 만사가 보니까요, 때가 있더라고요. 이 후원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놓치고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후회예요, 후회, 후회. 네. 저도 살면서 진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 서울대 간 친구랑 맨날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서 나도 공부 좀할 걸. 네, 그런 후회도 했었고요. 그때 그집 팔지 말 걸. 네, 그런 후회도 했었고요. 애들 어릴 때책좀 열심히 더 읽어줄 걸. 그런 후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 기다리면서 또 제가 또그 다이어트 비포를 찍어야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흰 쌀밥에 꽈리 고추찜을 먹어버렸습니다. 먹지 말 걸. 아직도 입이 메어가지고 물이 계속 먹히거든요. 막 이런 후회들, 정말 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모든 후회는 결국은 만회할 기회가 있거든요. 저한테 이 모든 후회들을 만회할 기회가 유산화였습니다. 유산화. 근데 살다 보니까 만회할 기회조차 없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더 빨리 집중하고 성장했더라면 후회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이제 후회를 만회할 기회가 많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 편안권 스폰서님 강의 들으셨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유산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과 나누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리더님들은 빠르게 익히시고 빠르게 행동하셔가지고 그 많은 후회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유산화해서 반드시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사는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미래를 응원드리고요. 꼭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